그래서 한지민 현재 103번 부스에서 우승 쪽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한지민 공동 1위에 9언 더파 기록하고 있는 한지민 선수. 마찬가지 그린 중앙 네, 안전하게 외다 놓습니다. 네, 사실 저 선수들이 공략한 저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위치기는 해요. 네, 다음 퍼스를 하기에도 좀 수월하고요. 여러 등수를 타고 올라가서 선두권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한타가 굉장히 소중한 지금 상황이죠. 네, 한지민 선수. 아쉽네요. 들어갔으면 단독 선두였는데 아쉽습니다. 한지민 공동 2위의 한지민 선수입니다. 많이 가면 벙커인데 벙커까지 가지는 않겠죠? 네. 네, 벙커까지는 가지 않고 다행히 그 직전에 공이 멈춰 서네요. 뒤쪽에 좀 넓은 공간에 많은 분들, 갤러리 분들이 좀 참관을 하셔서 이런 시합 축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죠. 자, 여기서 버디를 잡아낸다면 10언더로 올라설 수 있겠어요?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나이스! 한지민,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소, 네, 굿샷. 와, 네. 한지민의 세컨샷. 거리는 150m 정도. 자, 컨트롤 샷을 했어요. 방향 좋고요. 네, 한지민. 나이스. 와. 저 정도면 거의 뭐100% 버디입니다. 짧은 네. 거리지만 스트로크 집중해야 되죠? 짧은 버디 컷, 똑바로. 나이스. 나이스 버디. 네, 그 마무리를 네. 어떻게 짓느냐가 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자, 이어서 한지민. 네, 한지민 선수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나요? 오, 나이스. 나이스. 잘 네. 막았네요. 한지민. 선두와 세타차. 약간의 드로우 우질. 네, 페어웨이 살짝 좌측에 우사히 안착합니다. 이어지는 한지민 선수. 지금 103번 부스 우승 조인데요. 분위기가 네. 우승 조 아니네요. 챔피언 조인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이 선수들 간의 돈독한 그런 스포츠맨십이 보여지는 그런 부스입니다. 한지민. 네, 괜찮습니다. 뭔가 좀 선두 경쟁에 들어오려고 하기 위해서는 1라운드 전반 9홀이 끝났을 때두 자릿수 언더파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지민 조금 지나가네요. 괜찮습니다. 나이스 오, 파. 나이스 파. 103번 부스에 지금 두 선수가 1라운드 때한 타를 줄이고 또두 선수가 다섯 타를 줄이고 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네. 스코어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후반 나인홀 어떤 경기 결과가 나타날지 기대를 해보면서까지 지켜보시죠. 보통 우승 경험이 없고 이렇게 선두권에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후반 나인홀부터는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네. 뭐 지금 샷을 봤을 때는 뭐 전혀 그런 느낌 단 1도 못 느끼겠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지민. 한지민 선수 버디를 잡아내면 추격의 발판이 더 만들어질 텐데요. 아쉽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현재 선두권의 두 선수가 버디 찬스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지민. 네, 나이스 파. 한지민 세컨. 네, 선수들 다 무리하지 않죠? 아무래도 그린 우측에 있는 벙커가 좀 위협적이다 보니까
네, 좀 우두로. 그래서 한지민. 나이스. 네. 꾸준히 차분한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지민 선수입니다. 자, 한지민의 버디 찬스. 한지민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추격해 갑니다. 이어서 한지민. 방향 좋죠? 네. 떨어지는 방향 좋아요. 오, 나이스. 버디까지 나이스. 완벽합니다. 여기서 한지민 선수가 또 굉장히 짧은 버디 퍼스를 남겨놓고 있죠. 들어가면 선두와 한타 차가 됩니다. 네, 13언더로 올라설 것이냐? 나이스. 오, 나이스 버디. 14번 홀 파4 홀이고요. 385m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홍현지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한지민 선수의 세컨샷. 자, 컨트롤 샷을 했어요. 약간 좌측인데요. 네, 페이드 고질인데요. 스핀. 네. 살짝 넘어갑니다. 네, 우승을 하기 위해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홍현지 선수 자신의 플레이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한지민 선수. 네, 한지민 선수의 와. 네. 나이스 터치. 네, 7번 홀, 아, 16번 홀이죠. 16번 홀에 롱홀이 좀 굉장히 긴 롱홀이 남아있고요. 네. 네, 2위에 한지민 선수. 1위 홍현지 선수는 두타차 2위입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위험한데 짧으면 벙커예요. 넘어. 이 홀만큼은 오른쪽으로 미스가 나면 안 됩니다. 네. 그린 주변에서의 벙커 샷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린 뒤쪽이 내리막 경사가 좀 있나 봅니다. 파퍼 성공해야 됩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성공해야죠. 와. 나이스 파 한지민. 대단합니다. 세컨샷 선수도 내 저력이 있네요. 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벙커에서 절대 쉽지 않은 그런 플레이였는데. 네. 잘 막았네요. 한지민 굿샷. 남은 거리 128m 서드샷 거리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2등으로 3등 2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 선수들조차도 아이언으로 안전하게 세컨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아직 뭐 경기는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선두죠. 네, 맞습니다. 두타차 선두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의 실수를 최대한 많이 하고 네, 이 보는 시청자분들과 저희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한지민 선수의 버디 찬스. 한지민. 들어갔으면 공동 선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아쉽습니다. 네, 한지민 나이스 파. 네. 자, 한지민 선수도 들어가야죠. 와. 자, 그러면 세 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죠. 자, 이 3인 경쟁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132m 한지민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한지민. 드로우로 핀 공략을 했고요. 어우, 굉장히 잘 쳤어요. 이제 한지민 선수의 퍼스에 달려 있네요. 연장을 가게 될지, 네. 우승을 하게 될지. 한지민 선수. 운명은 저 퍼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연장이냐? 한지민 선수의 올 시즌 첫 우승이냐? 침을 한번 꼴깍 삼켰습니다. 네. 일단 좌우그랙 크지 않고요. 오르막 팟입니다. 공을 떠났고요. 한지민 우승. 오! 한지민. 야, 마지막 홀 버디로 역전 우승을 차지하네요. 네. 자, 17번 홀, 18번 홀 연속 두 홀 버디로 승부를 뒤집습니다. 대단합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좀.